가서 보면서 상대가 뭐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어느 부분을 공략할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경기에는 좀더 좋은 경기가 할수 있도록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또 찬스가 났을 때좀더 집중해서 좀더 침착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그게 득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의 장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원영이 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잘 서로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경기가 될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뭐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찬스가 났을 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좀더 찬스를 많이 만들고 찬스가 왔을 때 집중해서 그때 안으로 슈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음 경기 때는 또 찬스가 난다면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로 따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서로 중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찬스 났을 때 득점을 해줘야 경기가 좀더 쉽고 우리가 원하는 경기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찬스 났을 때 마무리하는 게 선수들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다 너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큰 공부가 될것 같고 그런 선수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좀더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홈에서 하는 경기고 또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홈에서 하는 만큼 승리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흥민이 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 윙이 자리가 좀 비게 되었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공격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다 좋은 형들이 있고 또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구와 경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인 것 같고 또 그런 좋은 선수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주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서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저희가 꼭 한국에서는 이기고 싶고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꼭 많이 추운 날씨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뭐 항상 뭐 한국에서 열리는 시합은 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여기 와서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여기에 뭐 대표팀의 상황이고 또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의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꼭 경기장에 나가서 최대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또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최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축구가 항상 똑같이 할 수만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맞춰서 또 경기 흐름에 맞춰서 선수들이나 감독님이 지시하는 거에 맞춰서 따라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격이 한 명이 더 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하고 가운데서 좀더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과는 다른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게더 달랐던 것 같아요. 세대 교체 느낌은 저희가 모든 선수들이 지금 조금씩 성령이 형이나 자철이 형이 빠짐으로써 저희가 좀더 젊어지고 새로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기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의 교체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표팀에 와서의 역할이나 대표팀의 느끼는 무게감이나 대표팀에서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곳에서는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